빈칸, 항상 빈칸부터 가서 목표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재진술, 똑같이 써있는 거. 아니면 주장을 찾아서 넣어. 그게 안 돼? 그럼 일치불일치를 하자. 다 읽고. 맞냐, 아니냐만 보면 되거든요. 한 줄 위에, 빈칸 바로 위입니다. 빈칸 바로 위. As it turned out. 드러난 것처럼, over 70% of the real subjects. 70%가 넘는 실제 서브젝트는 빈칸했고, and의 세모. and는 아까 했죠? 앞뒤로 방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said that, 말했대요. The medium length line이 가장 길다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 70%가 넘는 실제 서브젝트가 빈칸했고, 그리고 말을 하기를 중간 길이가 제일 긴데? 라고 비슷한 말이 나와야 돼. 중간 길이가 제일 긴데?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나와야 돼. 중간 길이가 제일 긴데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 뭔가? 그쵸? 이걸 꼭 기억해. 빈칸이 마지막 줄이면 직전 문장을 먼저 보세요. 직전 문장을 바로 보면 거기 재진술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 넷째 줄입니다. However, however. 넷째 줄 위에. 빈칸의 넷째 줄입니다. 빈칸의 넷째 줄 위에. However, Ashi가 had secretly instructed all but the last person in each group. 비밀스럽게 instructed 했다? 모두한테? But the last person. 근데요, 마지막 사람한테는 안 했나봐. In each group에서. Who was the real subject? 세모처. 그 마지막 사람이 진짜 subject야. Of the experiment. 실험에. 자, 마지막 사람한테는 안 하고, 모두한테 했나보죠? To say that, 말하라고, medium length line was the longest에다가 형광펜처. 재진술이죠? 이렇게 된 거네. 모두한테. 야, 너네, medium length가 제일 길다고 말해야 돼. 라고 했어. 얘 빼고. 맞죠? 모두한테 이렇게 라고 말해. 진짜 서브젝트 빼고. 됐어? 70%가 넘는 애들은 얘네죠. 똑같이 말했대. 다시 앞문장에 모두한테 야 중간 길이가 제일 길다고 해 라고 말했어. 근데 마지막 사람한테는 안 하고. 그 마지막 사람이 진짜 서브젝트야. 맞아? 그랬더니 70%가 넘는 진짜 서브젝트들은 다 똑같이 얘기했대요. 그러면 모두랑 똑같이 한 거지? 모두랑 똑같이 한 거야. 그런 말 찾아볼게. 1번. 케이브가 명사로 뭐니? 케이브. 동굴. 동굴이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케이브 인투. 안으로 들어가나 봐. 그룹 프레셔. 그룹 프레셔가 모두죠. 얘네한테 따라 들어간 거니까 그런 것 같은데?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한 거잖아. 그러면 그룹 프레셔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1번 괜찮은 것 같고 2번 정확한 답을 알아낸 거니? 정확한 답을 알아낸 거 아니죠. 3번 시력의 문제가 있었다. 이걸 고른 네가 시력의 문제가 있다. 아니 모두가 그렇게 말해서 나도 그렇게 말했다고. 4번 로프는 밧줄입니다. The other group members in. 이렇게 하면 로프를 가지고 끌어당긴 거야. 그래서 rope in 하면 누군가를 끌어들이답니다. 그렇다면 다른 멤버들을 끌어들였다. 나좀 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나도 똑같이 말한 거지. 내가 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게 아니고 내가 끌려 들어간 거죠. 내가 끌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4번 정반대 얘기야. 5번 이성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왜 중간 길이가 제일 길다고 그래. 거기 어디가 이성이야. 이렇게 하면 답 1번이에요. 아래쪽에 목표 이거 적어놔. 연호. 연호의 목표고. 다 적으신 분은 직접 문제 형광펜 치죠. 본인이 숙제를 할 때 이미 쳐놨네요. 그게 맞아요. 목표를 적으신 분은 직접 문제 형광펜 쳐야 돼. 그게 실험의 결과거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A, B, C,
민서야, 뭐가 제일 길어? 아니, 아니. 이 글에, 이 글에서. 삥. 은주야, 뭐가 제일 길어? 삥. 예령, 윤영아, 뭐가 제일 길어? 삥. 예령아, 뭐가 제일 길어? 삥. 동민아, 뭐가 제일 길어? 삥. 자, 이제, 지영아, 뭐가 제일 길어? 라고 할 확률이 10명 중에 7명. 이거 왜 그러냐면, 인간의 욕구 중에요, 소속감의 욕구가 있어요. 다 맞다는데, 내가 아니라면, 나만 아웃사이더잖아.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것도. 맞다고 하는 거야, 그냥. 사실 아닌데도. 이건 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일입니다. 군대 가면 알게 될 거야. 군대 가면 아침에 조회한 다음에 밥 먹기 전에 청소를 시켜. 분대를 나눠가지고. 그러다가 한 분대가 이렇게 생긴 화장실 알아요? 쪼그리 앉아가지고 싸는? 여기 청소를 하게 됐는데 간부가 검사를 할 거 아니야? 검사하다 보니까 여기 덩이 묻어있어, 이렇게. 야, 이거 누가 청소했어? 몇 분대가 있습니다. 데리고 와. 해가지고 분대에 이렇게 우르르 온 거죠. 분대장. 분대장은 누구냐면 병사 중에 짝대기 4개인 사람이 제일 높아요. 병장이라고 그래. 그 다음 3개. 3개 2명. 그 다음 2개가 1병이라고 하고 하나 2등병이야. 니네 왜 청소 똑바로 안 했어? 근데 이 간부가, 간부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 많아. 간부는 보통 다이아, 아니 왜 다이아인데? 다이아 2개거나 뭐 짝대기 2개거나 이 간부가 와서 한 명씩 찍어 먹어. 이게 미친 소리지? 와서 한 명씩 찍어 먹어. 사실 핥으라고 했습니다. 와서 한 명씩 핥어. 핥아서 없애. 없애! 그러니까. 해, 안 해? 내가 싼 똥도 아니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명령불복종. 군대는 계급사회죠? 명령불복종하면 영창 가거나 군기교육되거나 아무튼 벌을 받는단 말이지. 그거 아주 막 협박하니까 결국에 이 제일 높은 애, 분대장이 가서 찍어 먹은 거야. 와. 나눠 먹어야 되니까 자기 양, 할당량을 찍어 먹은 겁니다. 끔찍하다. 그럼 이 중에는 얘가 짱이잖아. 얘가 찍어 먹었어. 그 다음 애가 어떻게 해? 먹어야죠. 여기서라도 얘가 이성적으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영창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얘가 찍어 먹은 거야. 얘도 먹고 얘도 먹고 얘도 먹고 마지막 이놈이 남았어. 이게 지훈아 너야 이제. 너 어떡할래?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나 혼자서 더 영창 가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 얘는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찍어 먹은 거지. 이걸 나중에 이 중에 한 명이 신고해가지고 기사가 났어. 나는 그 기사를 봤다. 근데 이런 곳이야. 진짜 뒷받침 진짜. 개야? 왜 똥을 먹으러 간 거 민지야? 이제 가기 전에 얘기하고 와. 나랑. 가기 전에 잠깐 얘기하고 와. 근데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운전병이었어요. 그럼 길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밤에 야간 순찰을 갈 때 나를 데리고 가야 돼. 앞에 이제 선임 병사가 운전을 하면 내가 길을 뒤에서 지도를 그리면서 외우는 거야. 요즘에 핸드폰 쓰지, 나 때는 핸드폰 못 썼단 말이야. 그 수첩에다 길을 그려요, 이렇게. 가면서. 그때 나가야 되는데, 여름에 모기가 많잖아. 그래서 모기 깊이지 않아? 이게 칙 뿌리는 거? 칙, 칙. 내가 나가려고 이제 꺼내가지고, 칙, 칙, 칙 뿌리고 있는데, 옆에 선임이, 아, 이병 정세요. 나도 뿌려, 임마. 그럼, 치익, 치익. 그, 우리 방에, 이제 병장이랑 다 있을 거 아니야? 나는 2등병이었나, 1병이었나? 그 사람도 가서 다 뿌려줬어. 치익, 치익. 근데 한 분이, 이제 메리아스랑 팬티만 입고 있는데, 와! 안에 가서, 치익, 치익. 앞뒤로 다 뿌리고, 얼굴도 이렇게, 치익. 나 이제 갔어. 근데 뒤에 타서 이제 지도를 그리는데 갑자기 너무 따가운 거야. 이 깊이 잘 뿌린 데가. 이거 왜 이렇게 따갑지?
그래서 운전하던 선임이랑 도착해서 내려서 같이 담배 피면서, 야, 세웅아. 이병정 세웅. 야, 왜 이렇게 따갑냐? 저도 따갑습니다. 저도. 너무 따갑습니다. 야, 그거 좀 상했나봐. 버려.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 건빵주머니가 있어. 군인은. 거기 있는 거 꺼내서 봤어. 제가 스프레이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피제고, 하나는 랜소레담이 있었어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맨소리당을 엄청 뿌린 거야. 그때부터 나의 심장은 바운스 바운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그 이 손님이 한번 보자고 할까봐 재빨리 넣고 좀 이따 저기 쓰레기통 버리고 하고, 그때가 10시에 출발해서 이제 다시 부대에 도착하니까 11시 반? 이 정도 됐다고 도착했는데 우리 내고간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있어. 나 근데 들어가니까 갔다 왔습니다. 수고했어. 야, 이거 너무 따가워. 마!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따갑습니다. 그 방에 막 그 맨소리단 냄새가 엄청나고. 근데 사무실 사무람이 딱 보니까 거기 그 있더라고. 목이 깊이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주고. 그때 죽음의 위험을 느꼈어. 죽을 뻔했어, 진짜. 걸렸으면. 난 내 인생 끝날 뻔했다. 그 군인이 사람을 얼마나 애기처럼 만드는지. 제가 이제 고참이 됐을 때 밤 10시에 TV 보다가, 밤 10시에 TV 보면 안 돼. 혹시 초딩이야? 근데 이렇게 딱 보고 있고 일병, 저보다 한 살 어린애가 있었어요. 같이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문이 빵! 너 따라와. 그 나는 아 이런 수박 아 이렇게 옷을 입고 주선을 하는데, 얘는 이제 어린 군대원 지 얼마 안 돼서, 동생 부장 저희 어떡합니까? 저희 어떡합니까? 한 3분 동안에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야, 내 나이 25이야 너 24이잖아 밤 10시에 티본 게 그렇게 죄야? 운이 뭐 빨리 어떡합니까? 아니, 24이라고, 너! 3자고 군대를 늦게 가는 바람에. 재미 병장 때는 중대장이랑 나랑 동갑이었어. 심지어 그 부사관 간부는 저보다 어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계급사회니까. 아주 좋은 경험이었지. 꼭 한번 가보시길. 넘겨. 여자들이, 이런 군대 얘기 엄청 좋아한다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냐? 첫 번째 군대, 두 번째 축구. 1번.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원했대요. 발견하기를. 사람들의 경향, 동의할 경향이요. 그들의 peers, 또래랑. 그 경향이 더 강한가? 그들의 경향보다 독립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의 경향보다. 그러니까 또래랑 동의하는 경향이 더 강한가? 이성적 판단보다? 2번. 애쉬가 어셈보, 모았어요. 12명의 대학교 학생들을요. 그 다음 알려줬대요. 어나운스드. 그들이 참여한다고 실험에, 시각적 인식에. 3번. 그가 그들한테 3개의 선의 부분을 보여줬고 요청했답니다. 각각한테 인턴, 돌아가면서 어떤 선이 제일 긴지. 4번. 너무 쉬운 일이었고요. 정확한 답은 분명했죠. 5번. 근데요. 애쉬가 비밀스럽게 인스트럭트, 지시했어요. 모두한테. But부터 바로 열어봐. But. The last person. 이때 but은 제외하고야. 마지막 사람을 제외하고요. 각각의 그룹에서. 그 사람은 실험의 실제 대상자였는데. 하고 to say 앞에 닫아. To say 앞에 닫아. 5번에 첫 줄에 but부터 괄호 열어서 셋째 줄에 experiment하고 닫으라고. 말하라고 지시한 거야. 중간 길이 선이 제일 길다고. 6번. 드러난 것처럼 70% 넘는 실제 대상자애들은 cave into. 굴복하다. 집단의 압박에 굴복했고요. 말했습니다. 중간 길이가 가장 길었다고. 자, 그리고 저 어떻게 되냐면 1번이 실험의 가설, 2, 3, 4, 5가 과정, 6번이 결과입니다. 우리가 실험 구조는 이렇게 보거든? 첫 번째로 가설을 입증해야 되니까. 이 가설이 그러니까 실험의 목적이 나와요. 그다음 과정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를 그대로 말해주고 이 결과를 가지고 작가가 추가적인 생각을 합니다. 결론.
그 작가의 주장은 여기, 여기, 여기에 다 있어. 주장이 녹아져 있어. 1번이 가설, 2, 3, 4, 5가 과정, 6번이 결과야.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은 1번, 6번입니다. 1번, 6번. 1번, 6번. 1번이 가설이고 6번이 결과. 글의 전개 방식은 실험 및 연구입니다. 9번 해볼까? 9번에 읽어볼게요. 첫 줄, evolution. evolution이 뜻이 뭐예요? 진화. 발전. 진화. 진화는 works to maximize the number of descendants. 진화는 작동해요. 최대화하려고. descendants의 수를. that an animal leaves behind. 동물이 남기고 떠나는. where the risk of death. 죽음의 위험이. from fishing. 낚시로부터의 죽음의 위험이. increases. 증가하는 곳에서. as an animal grows. 동물이 자랄 때요. evolution favors those. 진화는 좋아해요. 이러한 것들을. that grow slowly, mature younger and smaller, and reproduce earlier. 느리게 자라고, 더 어리고 더 작을 때 mature하고, 더 일찍 reproduce 하는 걸 좋아한대요. B부터 읽어, 순서 풀 땐 B부터. B부터 볼게. B의 첫 줄에 this, 세모쳐. this는 앞문장입니다. B에 있는 this는 앞문장. This is exactly what we now see in the wild.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야생에서. Cod in the Canada's Gulf of St. Lawrence. Cod가 있는데 캐나다 걸프에 있는 St. Lawrence에 begin to reproduce at around the fourth day. Reproduce를 시작해요. 대략 4살쯤이요. 오늘날. 40 years ago, 40년 전에는 they had to wait until 6 or 7. 6에서 7세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to reach maturity. 자, 형광펜 들어서 둘째 줄에 begin to reproduce at around the fourth day. 형광펜 계속 쳐. 40 years ago, they had to wait until 6 or 7 to reach maturity. 그게 주어진 글에 있었던 reproduce earlier 아니냐? 맞죠? reproduce 뜻을 몰라도 이것이 정확하게 야생에서 있는 거예요 하고 reproduce earlier 얘기해 주잖아. 오늘날 4살에 한대. 옛날에는 6에서 7세인데. 그러니까 B가 이어질 것 같네. B가 이어질 것 같아. 그 다음 Seoul in the North Sea. 북해의 Seoul은 질문. Seoul이 뜻이 뭔지 몰라도 돼. 근데 북해에 있는 거니까 Seoul은 뭐야? 물고기인 거지. Seoul이라는 물고기는 북해에 있는 mature at half the body weight. 몸무게 절반으로 mature해요. 50년대 하던 것보다. 자, 이것도 주어진 글에 있었던 mature, younger and smaller. mature, smaller지 이게. 맞죠? 그러니까 B가 처음으로 이어질 것 같다. C번, together this. 이것과 함께 means that. this의 세모처스의 together this means. 얘도 앞문장이죠? 함께 이것들은 의미하는데 there are fewer eggs. 알이 적어요. And larvae. 라바도 적어요. to secure future generations. In some cases, the amount of young produced today. 어떤 경우 young의 양 오늘날 만들어지는 is a hundred or even a thousand times less. 100배나 혹은 심지어 1000배가 적대요. 과거보다. Putting the survival of species. 둡니다. 종의 생존을요. And the fisheries dependent on them. 그것들에 의존한 피셔리의 생존을 at grave risk. 위험에 둡니다. C번은 전체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게 R이 적어요. 그래서 생존의 위험을 느낀다. 뭐 이런 내용이네. A의 첫 줄에 surely these adaptations. 세모. These adaptations. 이렇게만 쓸게. adaptation 뜻이 뭐야? 적응. 이러한 적응들은 앞문장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B랑 C를 읽고 왔잖아. 그럼 적응한 게 있어. 적응한 게 어디에 있니? B에 있죠. B. B 전체 얘기가 적응한 거 아니야? 카드는 4살 때 리프로듀스하고 소울은 몸무게 절반으로 머추어하고 맞죠? 그러니까 C에는 결과만 있었단 말이야. 얘는 적응한 과정이 있거든.
그럼 A와 B, B와 A만 보면 이렇게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붙어야 될 것 같아. These adaptations가 B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게. Surely these adaptations are goodness for species. Hard pressed by excessive fishing. 이러한 적응들이 좋은 소식인가요? 종한테. Hard pressed 된 excessive fishing에. Not exactly. 그렇지 않아요. Young fish produce many fewer eggs. 형광펜. Young fish produce many fewer eggs. 어린애들은 알을 많이 못 낳잖아요. 아까 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C에. C에 첫 줄. 형광펜 들어봐. C의 첫 줄에 there are fewer eggs 있어요. 됐어. 형광펜 쳤어? 이렇게 하자. 주어진 글 있잖아. 그게 이거네. 화살표 B에. B에 디스로 화살표 주어진 거를. 빨리 하란 대로 해, 동아야. 주어진 글을 B에 디스로 화살표. B 전체가 A의 첫 줄이죠. These adaptations죠. R이 적은 게 여기로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맞죠? 그럼 답은 뭐가 되나? B, A, C가 됩니다. B, A, C. 설명은 화살표로 대체할게. 주어진 글을 B의 디스로. 그 다음에 B 전체가 A에 있는 these adaptations예요. 그 다음에 A의 셋째 줄에 있는 fewer x가 C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건 R이 더 적어지죠. 로 이어지죠. 됐나? 넘어가봐. 1번부터 해석해볼게. 진화는 작동한다. 최대화하려고. Descendants가 자손입니다. 자손의 수를요. 동물이 남기고 떠나는. 2번. 죽음의 위험이요. Fishing. 어업으로부터 증가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where은 접속사로 뭐뭐하는 장소에서 뭐뭐하는 곳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동물이 자라면서 진화는 선호하죠. 이런 놈들을 느리게 성장하고 머추어가 성숙하다. 더 어리고 더 작을 때 성숙하고 리프로듀스는 번식하다. 더 일찍 번식하는 애들을 좋아합니다. 3번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야생에서. 4번의 카드는 대구야 대구. 근데 안 외워도 돼. 뭔 상관이야. 캐나다 걸프만에 있는 세인트 로렌스의 대구는 번식을 대략 4살쯤 시작해요. 오늘날. 40년 전에 걔네는 기다려야 됐거든. 6에서 7세까지. 성숙함에 도달하려면. 5번 쏠은 가자미야. 안 해워도 돼. 북해 있는 가자미는 성숙해요. 몸무게 절반으로요. 50년대에 성숙하던 것보다. 6번 확실히 이러한 적응들은 좋은 소식일까요? 종들에게 hard pressed 압박을 받고 있는 과도한 excessive 업에 의해서. Not exactly. 꼭 그렇지 않죠. 7번. 어린 물고기가 더 적은 알을 만들죠. 큰 몸을 가진 동물보다. 그리고 많은 산업의 어장들은 현재 so intensive. 너무나 집약적이어서 그래서 few animals survive. 이렇게 하면 동사를 부정한다. 살아남는 동물이 없어요. More than a couple of years. 2년 이상을. Beyond the age of maturity. 성숙기의 연령을 넘어서서. 8번. 다 함께 이것이 의미하는 건 알이 더 적어지고 라바, 유충이 더 적어져요. 미래의 세대를 secure, 확보할. 9번, 어떤 경우에 새끼들의 양이요. 오늘날 만들어지는 100배나 심지어 1000배가 더 적어요. 과거보다. 종의 생존을요. 그리고 어장,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어장의 생존을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하지. 그레이브가 엄청난. 그 전체를 정리하면 1번, 2번이 진화의 성질. 3, 4, 5. 여기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 1, 2번이 진화의 성질. 3, 4, 5가 그 예시죠, 예시. 6번 문제점 지적. 7, 8, 9가 문제점입니다. 끝까지. 1번, 2번 진화의 성질. 3, 4, 5 예시. 6번이 문제점. 7, 8, 9가 역시 문제점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을 알 수 있는 문장은 6번과 9번 정도로 보입니다. 6번에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9번에서도 끝까지 문제라고 하니까. 글의 전개 방식은 예시랑 질문과 답변이에요. 좋을까? 그렇지 않아. 예시랑 질문과 답변입니다.
10번 해볼게. 10번 금방 끝난다. 10번 한 2분 컷이야. 좋아진 글에 버스 형광펜 쳐봐. But when ice forms, day 있어요, day. Day 형광펜 쳐봐. But when ice forms, they can walk out to a hole near where 아랫줄에 the seals 형광펜 쳐봐. That's all? 좋아진 거 해석해볼게. 근데, 나봐. 근데를 쓰면 앞에랑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맞아? 나봐. 여 봐봐봐. 대인은 앞에 있는 복수명사야. 맞죠? 만약에 글 어딘가에 sales가 나온다면 얘는 두 번째 나온 거잖아. 더가 붙었으니까. 됐어? 해석해볼게. 주어진 글. 근데 얼음이 얼 때 they can walk. 그들 걸어갈 수 있어. out. 밖으로. to a hole. 구멍으로. 책을 봐야 돼. 이제. near. 가까운 곳인데 where the seals are swimming. seals가 수영치고 있는 곳. then sit and wait. 앉아서 기다려요. For a city to pop his head up. pop을 모르지만 head가 up이니까 머리 나오는 건가 봐. 그쵸? To breathe. 숨 쉬려고. 해볼게. 보기 4번. 바로 앞에 seals 있어요. 보여요? 형광펜 쳐.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야. seals가 거기 처음 나오기 때문에 더 seals가 두 번째일 거 아니니. 맞죠? 그 다음 5번 바로 앞에. 5번의 왼쪽에 보면 they are too slow to catch. A seal in open water 형광펜. They are too slow to catch a seal in open water 형광펜. 자, 그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너무 느려서. 잡을 수 있다야, 없다야? 없답니다. 5번 뒤에 볼게요. 5월의 형광펜. 계속 쳐, 5번 뒤에. As a bear might put it, dinner is served. 저녁이 제공되었다야. 맞죠? 앞에는 잡아, 못 잡아? 근데 뒤에는 저녁이 제공됐군. 이거 뭐 개떡 같은 소리야. 못 잡는데. 맞죠?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5번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이에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네요. 제가 아는 한 북극곰은 코카콜라 먹고 삽니다. 물개 엄청 귀여운데. 얘를 잡아먹나? 안타깝네. 넘어가봐. 1번. Across the Arctic, 북극 전반에 polar bear, 북극곰의 numbers, 수가요, are in decline, 줄어들고 있어요. 2번, 만약 기후가 계속 따뜻해지면 현재 수준으로 곰은요 사라질 겁니다. 완전히. 다음 몇백 년 뒤에. 3번, 근데요, 지금은요, 여러분이 처칠에 방문한다면 캐나다에 있는 10월이나 11월에 거의 확실한 것일 텐데 여러분은 폴라베어를 야상에서 보실 거예요. 4번. 처칠은 인구수가 914명인데요. 시츠가 앉아있다니까 있다야 그냥. 있습니다. 허즈슨베이 모서리 지방에. At the point. 지점인데요. 얼음이 처음으로 어는 곳이에요. 매 겨울마다. 5번. 그리고 이러한 곰들이 얼음을 좋아해요. 6번. 그들의 fondness. 좋아함은 얼어붙은 바다를 좋아한다는 건 간단하죠. 얼음을 의미하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를 먹을 수 있다고요? 바로 물개입니다. 7번. 폴라베어가 강력한 해양 생물이긴 하지만 그리고 수영도 할 수 있대요. 100마리나 그 이상을 멈추지 않고요. 그들 너무 느려서 물개를 못 잡아요. 탁 트인 물에서는. 8번. 근데 얼음이 얼면 그들은 걸어갈 수 있죠. 구멍으로. 물개가 수영치는 곳과 가까운. 그 다음 앉아서 기다려요. 물개가 팝이 튀어나오다요. 그것의 머리를 위로 튀어나올 때까지. 숨쉬기 위해. 혹은 한 곰이 이렇게 말하듯이요. 저녁이 준비됐군. 됐어? 야, 이게 이 글이 좀 웃긴 게 1, 2번 북극곰이 사라진다고. 근데 3번에 북극곰이 있어 지금. 4번에 아 5번에 얼음 좋아해. 6, 7, 8, 9는 왜 좋아하냐면 얼음 때문에 물개를 먹을 수 있거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글의 주제문을 뽑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글이 두 파트로 나뉘어요. 글이 두 파트로 나뉘어. 그래서 굳이 뽑자면 2번이 문제점, 6번이 얼음을 좋아하는 이유. 두 개를 뽑겠지만 사실 안 뽑아도 상관없어 이거는. 왜냐면 글이 한 달랑 두 파트가 있어. 의식의 흐름대로 한 거야 이건 진짜.
그래, 전개 방식도 딱히 딱 어떤 걸 지켰다기보다는 이유 문제점과 이유. 문제점과 이유는 아닌데 얼음을 좋아하는 이유잖아, 그냥. 그쵸?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묘사 정도? 이게 참 애매한 글입니다. 정확한 어떠한 그 글 쓰는 방법을 지킨 건 아니라. 자, 3회차 책의 시간상 3번만 할 거예요, 3번. 이것만 끝내줄게. 빈칸은 빈칸부터 읽어. 목표를 잡아. 재진수를 찾아. 못 찾겠어? 주장을 찾아. 못 찾겠어? 읽고 일치 불일치해. 없는 거 제껴. 주어진 글의 셋째 줄입니다. 생물학자, biologist Michael Kavanagh은 would call the experience of that moment. 뭐라? That moment의 세모처가. this 명사, these 복수명사, that 명사, 그 명사 다 어디 있는 거라고? 앞 문장에 있는 거야. 3번이야, 3번. 지훈아. 다시 할게. 빈칸의 셋째 줄입니다. 생물학자 마이클 캐버넥은요, 부를 거예요. 그 순간의 경험을요, 인텐스하게도 pleasurable. 즐겁다고. because 앞에 잘라봐. 왜냐면요, it functions. 그것이 기능하니까요. 즐거움이 원래 그러하듯이, to indicate 하려고 빈칸의 방향을요. 한 번 더 할게. 생물학자가 그 순간의 경험은 즐겁다고 본대. 왜냐면 그것이 기능하거든? 빈칸인 방향을 인디케이트 하려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 나봐봐. 포인트는 이거야. 인과는 방향이 어때? 인과는 방향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르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그것이 기능을 하는데,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것이 빈칸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면, 그것이 뭐였냐면, 그 순간의 경험입니다. 그 순간의 경험이, 아, 너무 좋아. 왜냐하면 그 순간의 경험이 빈칸이니까. 그럼 결과가 지금 좋은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좋은 말 나와야 돼? 안 좋은 말 나와야 돼? 여기 좋은 말 나와야죠. 인과가 같아야지, 방향은. 근데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의 경험이 동화야. 뭔지를 모른다. 맞죠? 그래서 그 순간의 경험을 확인하러 앞 문장을 읽어야 돼. 빈칸의 다섯 번째 줄입니다. As you wander around, 네가 wander around 할 때 you find a large rock that provides some shelter from the fury of the elements. 현관펜 들어가지고, 현관펜 들어서 You find a large rock that provides some shelter. 현관펜 쳐. 그 순간의 경험은 뭐였냐면 이게 뭐냐면 너가 발견한 거야. 큰 바위를 발견했고 얘가 쉘터를 제공한대. 쉘터가 뭐야? 피난처를 제공한 큰 바위를 발견한 게 그 순간이야. 그 순간의 경험이 되게 좋대. 피난처를 제공한 거니까 좋은 거 맞잖아. 맞죠? 왜냐하면 빈칸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경험이 뭔지는 알았고 빈칸 뒤를 볼게요. The pleasant 이게 즐거운 거지? Pleasant relief는 will not last very long.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데요. Of course. And you will soon be shivering. 아래쪽에 shiver 뜻이 뭐래? 나와봐. 밖에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근데 반팔밖에 안 입고 갔어. 그 수능 볼 때까지 shiver 뜻을 까먹지 않을 거야. 오, shiver. 즐거운 relief는 오래 가진 않아요. 너는 곧 떨게 돼요. 바위 뒤에서 다시요. Driven by your renewed suffering. 이끌어지죠. 너의 renewed than suffering에 to seek better shelter. 더 나은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잠깐 그런 거지, 그거. 그쵸? 잠깐만 좋았던 거고 오랫동안 가진 않는데. 첫 줄 볼까? 이게 도대체 무슨 거지? 첫 줄, some distinctions. distinction 뜻을 모르죠. 어떤 distinction은 between good and bad, 좋고 나쁨에 are hardwired into는 알아. 우리의 생물학,
즉 우리의 체내에 있나 보다. 좋고 나쁨은. Infant entered the world. Infant은 세상에 들어와요. Ready to respond to pain as bad. 고통은 안 좋아. And to sweet up to point as good. 달콤한 건 좋아. 아, 타고났다고? 좋고 나쁨은 원래 아나 보다. 그쵸? In many situations, however. However에 세모쳐. 많은 경우에 근데 the boundary between good and bad. Good and bad의 boundary는요. is a reference point예요. That changes over time. 시간 가면 바뀌고요. Depends on the immediate circumstances. 즉각적인 상황에 달려있대요. Imagine that. 상상해보세요. You're out in the country on a cold night. 밤에 나가 있어요. Inadequate하게 dressed for the pouring rain. 옷을 잘 못 입었나 봐. Your clothes는 soaked 됐고 Stinging cold wind. 차가운 바람이 너의 미저리를 완성시켜요. 다 읽었다. 다 읽었죠? 다 읽었어. 일주분이 채도 돼. 보기 1번. Permanent 뜻을 알아요? 영구적인. Forever입니다. Forever. 영원한 감정적인 적응이다. 환경의 요구에. 자, 1번 탈락입니다. 왜 탈락이냐면 빈칸 바로 뒤에서 그리고 앞쪽에도 시간 가면 바뀌고 즉각적인 상황에 달려있다고 했고 빈칸 바로 뒤에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어. 그쵸? 그러니까 영원한 거라 볼 수 없어요. 1번 탈락. 2번 Enhancing self-consciousness through physical suffering. 자의식이 향상되는 거래. 이 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 자의식 얘기가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제껴. 3번 Biologically 생물학적인 얘기는 나와요. 첫 줄에 나왔었잖아. 맞죠? Significant improvement of circumstance. Circumstance도 나와요.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Depends on the immediate circumstance라 했잖아. 맞죠? 3번 보류. 4번 Judging desirable and undesirable conditions impartially. Part가 부분이야. Partially 하면 부분적으로라 편파적인. 공정하지 않으니고 impartially는 공정하게야. 자, 공정하게 평가한답니다. 좋은 상황과 좋지 않은 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거 아니죠? 그 상황에 좋았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안 좋아지잖아. 공정한 거 안 나와. 5번 Mentally, 정신적으로 predetermined, 미리 결정된 inclination, 경향입니다. 감정적 안정성에, 감정 안정성 안 나와요. 추워 죽겠어? 쉘터 찾았어? 좀 있으면 다시 춥다고? 어디가 감정의 안정성이에요? 그런 글이 안 나와. 그럼 나오는 건 3번밖에 없죠? 3번 찍을 거다. 물론 1번의 permanent 뜻을 모르면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오는 건 3번밖에 없잖아, 눈으로 봐도.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실제로. 목표 적어, 이거. 적었으면 뒤로 가자. 1번입니다. Distinction 구별이에요. 좋고 나쁨 사이의 구별은요. Hardwire. 탑재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활동에. 2번. Infant는 애기. 애기는 세상에 오죠. 준비된 채로요. 고통은 나쁘다고 반응할. 달콤한 건 좋다고 반응할. 3번. 많은 경우 근데요. 좋고 나쁨의 boundary. 경계는요. Reference point. 참고점이죠. 시간 가면 변하고 즉각적 상황에 달려있는. 4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시골 추운 밤날에 시골 밖에 있어요. 부적절하게 옷을 입고요. 쏟아지는 비에 너의 옷은 썩드 젖었어요. A stinging 찌르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너의 고통을 완성시켜요. 6번 당신이 wander 돌아다닐 때 너는 큰 바위를 발견하죠. 너한테 어떤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그 요소들의 맹렬함으로부터. 7번 생물학자인 마이클 씨는요. 그 경험을 그 순간의 경험을 극도로 즐겁다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경험이 기능하잖아요. 즐거움이 원래 그러하듯이 나타내는 것으로 방향을 생물학적으로 상당한 개선이 된 거죠. 상황에. 8번 즐거운 안도감은 오랫동안 가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리고 너는 곧 떨게 됩니다. 바위 뒤에서 다시 새롭게 갱신된 고통에 의해 이끌리죠. 더 나은 피난처를 찾도록. 됐니? 주장을 할 수 있는 문장 1번 3번.
1번, 3번. 글의 전개 방식, 예시와 인용.